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승리의 역사이자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꾼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권력, 인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 생명,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절대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나라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민족의 정의적 기둥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희망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고유한 부활절 전통을 되새기며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교계에 부활의 생명과 희망이 전하여져서 화해와 일치, 국민 대통합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